안녕하세요. 동화짝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수박맛 아이스크림 먹어볼 거예요. 준비하시고 스푼도 준비해 주세요. 함께 먹어봐요. 냠냠쩝쩝 냠냠쩝쩝 어디 숨었나 어디 숨었나 오물오물 언니 오물오물 언니 입속에 입속에 아이스크림이 입속에 쏙 들어갔네요. 친구들, 오늘 동화 속에서 어떤 친구가 나올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난 동글 동글 동글해요. 난 시원하고 맛있어요. 난 여름이 가장 좋아요. 누구일까요? 동화 속으로 출발! 동글 동글 동글이 나의 가능성이 있고 새콤달콤한 아주 뜨거운 여름날이에요. 넓고 넓은 밭에 동글 동글 동글이가 살고 있었어요. 너는 씩씩한 동글이 동글이 나는 무엇이든지 잘 참을 수 있어. 친구들아 안녕. 난 뭐든지 잘 참아낼 수 있는 용감하고 씩씩한 동글이야. 이 소리를 듣고 하늘에서 해님이 얼굴을 쓱 내밀며 말했어요. 뭐라고? 조그만 게 뭐든지 참을 수 있다고? 네, 난 용감하니까 다 참아낼 수 있어요. 그럼 이 뜨거운 햇볕에 참아낼 수 있는지 한번 볼까? 이야! 뜨거운 햇볕은 참아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차가운 비바람은 참아낼 수 없을걸. 차가운 비바람이 동굴에게 찾아왔어요. 난 차가운 비바람도 참아낼 수 있어요. 어디 한번 볼까? 샤! 샤! 동글이는 차가운 비바람도 참아냈어요. 차가운 비바람을 참아낸 동글이의 몸은 점점 자랐지요. 너는 용감한 동글이 동글이 나는 무엇이든지 잘 참을 수 있어. 그때예요. 동글이가 깜깜해서 잠을 자고 있을 때였어요. 네가 뜨거운 햇빛과 차가운 비바람은 참아낼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두운 데서 내리치는 번개는 무서워서
참아낼 수 없을걸. 우르르르르르르 쾅! 아르르르르르르르 쾅쾅! 무 무서워. 그래도 난 참아낼 수 있어. 난 용감한 동글이야. 무서운 번개도 참아낸 동그리 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동그리는요, 뜨거운 햇볕이 참아낸 동그리 몸은 빨갛게 잘 익었고요. 차가운 비바람을 참아낸 동그리 몸에는 이렇게 물이 가득 들어있고요. 우르르 쾅! 과르르 쾅쾅! 번개를 참아낸 동그리 몸에는 번개 모양의 줄무늬가 생겼대요. 우와, 신났다! 친구님, 오늘 동화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 엄마랑 아빠랑 수박 한번 먹어보는 건 어때요? 그 덕에 동그리의 빈미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